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인간은 뇌에 국한된 존재이다. 뇌 기능이 멈추면 모든 것은 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인간에게 영혼은 없는 것일까? 인간은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자 하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정의할 수 있는 특징이죠. 인간은 자신의 삶을 더 크고 의미 있는 맥락에서 보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 순간과 자신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어떤 것, 자기 자신과 자기 행동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열망을 갖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류학자들은 약 200만 년 전에 인간을 원시의 숲에서 나오게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 대한 열망과 그에 따른 진화적 가치 추구라고 주장합니다. 웹스터 사전에서 영은 생명을 주는 생명의 호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물음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영적인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내 인생의 궁극적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왜 지치거나 우울하거나 패배감을 맛보면서도 계속 살아야 하는가?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하는 물음들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것들입니다. 만약 인간이 단순히 뇌 기능만으로 움직이는 존재라면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뇌 기능이 정지된 인간은 다 망가진 고철덩어리 로봇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신과 연결된 그런 존재입니다. 아주 귀한 존재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감옥드리겠습니다. 전하시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기림을 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